관제가 올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관제요. 관제를 간단하게 푸는 거. 우리가 이 높은 산 같은 데 있잖아요. 높은 산 같은 데 가면 이 선악나무라고 있어요. 그 마을에 아니면 동네 시골에 이렇게 잘 유했던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마을에 이렇게 당선왕이 있죠. 그런 데다가 열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좋죠. 그렇죠. 관제가 낄 때 열쇠 같은 거, 그 열쇠의 뜻이 관제가 꼈을 때 이렇게 열쇠를 잠근다, 관청에 잠근다, 푼다 그래갖고 거진 우리 무속계에서 이렇게 조금 어떤 의뢰를 하고 그런 방법을 조금 쓰죠. 그래서 열쇠를 풀어놓고 오는 것도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관제 비방, 호호. 비방이라는 게 사실 지금 유튜브 상에 내가 오늘 여기 문화재 선생님을 오늘 초빙을 하는 게 지금 얼어갖고 말을 못해요. 이 지금 엄 선생님이 이게 처음 방송을 하고 유튜브 상에 하는 선생님이 아니셔. 근데 비방하고 이 관제 뭐 이런 거를 너무 우리 이 무속계에서 지금 많이 유튜브 상에 많이들 알려줘서 비방을 막 알지도 못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. 그래갖고 역효과가 내고 더 집안이 쑥대박시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관제 비방은 우리가 하는 그거를 다 의뢰가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제가 사실 여기다 다 말은 못해요.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,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맞춤법이 조금 돼야 돼. 맞춤이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옆집 아저씨가 개똥이가 했다고 나도 하면 다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좀 관제 비방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고 이 상식을 아시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.